오늘은 걸프 지역의 국제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세 단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GCC라고도 합니다. 이 단체는 1981년 5월 22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걸프 지역의 여섯 나라가 모여서 만든 기구인데 이 여섯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걸프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조그만한 섬이지만은 여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그만한 섬이 한 나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나이티드 아랍 어미레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아랍 어미레트 그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단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UAE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옛날 이라크 전쟁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카타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조그만한 하나의 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여기에도 기름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조그만한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지만은 한 나라로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남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별로의 작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동에는 조그만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이즈는 되는 나라입니다. 이 여섯 나라가 합동해서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흔히 그 블록케이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블록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포위를 해가지고 모든 국제관계를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위해가지고 모든 국제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바레인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카타 나라를 블록케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통상을 단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할 때면은 이 카타라는 나라가 이슬라미스트 그룹을 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슬라미스트를 후원하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케이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슬람이스트가 무엇이냐? 이슬람 종교하고 이슬람이스트는 그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종교고 이슬람이스트라고 하면은 이슬람 종교 중에서도 말하자면 액티비스트, 행동파,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슬람이스트가 다니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슬람이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라는 나라가 이슬람이스트를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 나라가 카타를 블록케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그러니까 지난 5일 날이죠.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 회의를 모았습니다. 쿠웨이트가 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의 의장인데 개회사에서 쿠웨이트가 말하기를 지혜로서 우리가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몇 시간 전에 UAE에서 말을 하기를 사우디 주도하에 우리 여섯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 여섯 나라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큰 나라고 제일 부자 나라고 제일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여섯 나라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인 이 회의에서 좀 서로 여섯 나라가 양보하고 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카타는 어미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토호라는 말인데 토호는 한 지방에서 옛날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토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토호가 있으면은 토호 밑에서 그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소작하는 사람들은 이 토호의 말 한마디에 생명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토호가 그 소작을 안 주면은 이 사람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호의 말에는 이 소작들이 다 절절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들에게는 토호가 말하자면 임금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옛날부터 그 지방 지방마다 이 토호들 어미르 그 아랍 말로는 어미르라고 하는데 이 어미르들이 많고 또이 어미르가 점령하고 있는 토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아랍 어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미리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어미레이트라고 할 때면 이 어밀들이 연합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랍 나라 아랍 세계에서 어밀이라고 하면은 어밀이 차지하고 있는 그 토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봉건 시대의 봉건 영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나라는 어밀 한 사람 어밀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라고 하는 조그만한 말하자면 하나의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의 나라인데, 사실 이 카타라고 하는 나라는 어밀 한 사람의 소유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밀이 그냥 임금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밀이 카타의 어밀이 장관들을 다리고 이 회의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에서 제일 지금 말하자면 문제하지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이제 카타인데, 이 카타의 왕이 자기 장관들 데리고 이 회의에 왔습니다. 이 카타가 이슬람이스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나라들은 다이 카타의 의미를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회의에서 좀 서로 양보를 하고 단결을 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회의는 15분 만에 그냥 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은 36년 되는 오랜 기관입니다. 36년 전에 이 기관이 처음 창설이 되었는데, 사실 이 기관에서 한 일도 많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노쇠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경제 통일체로서 상당한 성공을 했습니다. 표준화되는 관세표, 테리프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법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섯 나라 간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 편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이 단체에서 아주 야망적인 계획도 했습니다. 2010년에 공동화폐를 만들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에서 유로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에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여섯 나라가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2010년에 실시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성공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안을 하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통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란과 이슬라미스트 그룹들과 아주 적대적입니다. 모슬림 브라더스라고 하는 단체가 이슬라미스트 그룹 중에서도 중요한 단체인데 이러한 이슬라미스트 그룹들을 이두 나라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아주 실존적인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UAE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UAE의 하나의 항구 도시인 두바이에는 이란의 무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이란과 전 세계적인 그 무역의 항구 도시로서 항구 도시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AE는 이란과도 어느 정도의 통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비슷한 나라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나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만은 GCC 국가들 여러 나라들과 다른 다섯 나라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도 그렇게 극단적인 대적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친근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또 어떠냐고 할 것이면 그 지역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려 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쿠웨이트는 다른 다섯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서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한 극단적인 입장에서 자기네들 주장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될수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 위험한 문제에서는 피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한 섬나라인데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마 제일 가까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완전히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보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2011년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바레인 나라에는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에는 수니파보다도 오히려 시아파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레인에서 시아파 사람들에게서부터 선거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아 사람들은 바레인의 완전한 시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레인이 살고 있는 시아파 사람들이 선거 투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지만은 이 바레인이 그 폭동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급속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그 폭동을 진압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레인 자체는 말하자면 수니 국가입니다. 수니파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아파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레인은 자기 나라에 사는 시아파 사람들을 아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라는 나라는 항상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카타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게는 거대한 양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양의 개수를 거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70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당 1인당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강한 높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품을 많이 수입해 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치품 같은 거를 수입해서 잘 살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타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별로의 그렇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그전 세계적으로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카타의 중앙은행에서는 400억 불의 돈을 투자를 경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2017년 11월,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이죠. 지난 1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레바논의 수상 사드 하리리를 자기네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불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권력이 셉니다. 레바논 수상을 보고 오라고 호령을 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리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리리를 책망을 했습니다. 레바논 나라 안에 히스불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무력 단체가 있는데, 이 세력은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아파 사람들입니다. 이 시아파 사람들을 레바논에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 안에도 히스불라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리 수상이 시아파 사람들을 제재를 하질 않고 용납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리리에게 강제로 그 수상직을 사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리리가 지지자들이 불란서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불란서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연락해가지고 이제 하리리를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리리가 석방이 되고 자기의 사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리리는 2주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은 분열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Gulf Cooperation Council은 36년 된 오랜 단체이고 이제는 상당히 노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공적도 많고 지금 현재로서 각 나라가 다 자기네들대로 각자의 정책에 있어서 정책도 자기 나라 정책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여섯 나라가 전체로서 그렇게 이견이 완전히 통일이 되고 그렇게 잘 협동이 되지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해산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설 그러한 공백이 여지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고를 작성한 날짜가 2017년 12월 6일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